초보 기본 복종 훈련에는 목줄을 잘 써야 됩니다. 지금은 안 가져왔는데 처음에는 그냥 반도로 써야 돼. 반도 목줄로 이들 말고 부담 없게 처음부터 목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반도를 하시고, 그리고 이제 이런 줄이나 이런 목줄이나 또 이런 목줄이나 나중에 교정할 적에는 요 핀치 칼라를 씁니다. 핀치 칼라 저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이 부족합니다. 이 장비를 잘 써야 됩니다. 아주 성격이 약한 개나 그런 개들은 이거를 안 써도 거의 교정이 되는데, 강하게 앞으로 튀어나가든지 할 적에는 이거를 목에 맞게 잘 채워가지고, 이게 고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. 하나, 둘. 그래, 교정하실 적에는 한 개를 쳐야 됩니다. 쳐서 이 부분이 개목, 그리고 사람 요 옆에, 요런 식으로 쳐야 되겠죠. 그리고 살짝, 살짝. 이거는 너무 세게 당기면 개가 망치는 거야. 그러니까 성견일 때 써야 됩니다. 성견. 15개월 이상, 그 18개월, 2살. 그때 살짝, 살짝 교정을 하시는 거지. 강아지는 이걸 사용을 안 합니다. 그리고 또, 방위할 때도 이걸 쓰는데, 그거는 다음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줄도, 이것도 개에게 충격을 갑니다. 이거 소리잖아요. 아프지 않다. 개 목줄을 채웠을 적에는 사측 보행에서 목 제일 윗부분, 그래 살짝살짝을 당겨야 되지, 목 밑에 부분을 이래 당기면 또 뚫려야 안 됩니다. 그 제일 아픈 부분, 살짝살짝. 그리고 훈련을 하실 적에는 항상 소세지가 있어야 되는데, 소세지를, 가는 소세지죠. 그걸 네 동가리 정도 내가지고, 처음에는 손에 보여주면 걔가 공보시에 한 개씩 묶습니다. 나중에는 손을 잡고 쥐면은 그놈이 걔가 팔도 막 살짝살짝 깨묵니다. 그렇게 먹이를 주면은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. 안 당기고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보세요. 그게 뭔 소리야? 구독과 좋아요. 구독. 구독과 좋아요. 이거는 영상 이거는 나가는데 좋아요를 눌러줘야 이게 되니까. 그렇지. 자. 구독과 좋아요.